오늘의 베테랑 이준식 부총리 모셨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업 만들어도 충분히 그 학업 성취도를 학생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네. 똘똘이 스마트를 보면서 아 내가 100배, 1000배는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옆에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가 원조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자신하십니까? 네, 자신합니다. 자유학기제는 기본적으로 그 진로 체험학습 위주로 되어 있지만 교실이 왁적지껄하고 살아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우관계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학교 폭력도 굉장히 감소를 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든지 탈북자,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그러한 학생들이 교육이 어떤 희망이 되고 어떤 그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역할을